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다들 제목을 보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4월 초 인스타그램에서 쭉 예고하면서 빠르게 차곡차곡 준비해온 탈라 미니마켓 공구 영상이에요. 사실 이번 마켓은 저의 유튜브 채널 역사상 진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된 마켓이에요. 그만큼 제가 제품에 대한 확신을 막 의욕과 추진력을 더해서 정말 준비해왔다는 점 다들 느껴지시나요? 네, 이번 마켓은 라인마누아와 제가 직접 준비한 탈라 미니 공구 마켓으로 오늘 4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에 오픈이 되어 5월 2일 화요일 저녁 11시 59분 59초에 마감이 되는 단 3일간만 진행이 되는 그런 마켓이고요. 작년 1월부터 라인마누아를 쭉 다니면서 제 피부로 직접 느끼고 경험한 정말 찐으로 애정하면서 푹 빠졌던 그런 탈라의 저희 인생템만을 모았고요. 먼저 제 인생템 평생템인 탈라의 로시용 마린드 토너와 속건조 다 뿌시면서 진짜 2통 넘게 탈탈 비운 탈라의 세럼 이오니크, 그리고 각질 제거제 유목민 생활을 정말 깔끔하게 종결시켜준 저의 새로운 정착템이죠. 탈라의 뒤필링 엑스폴리안트, 그리고 순한 성분과 빠른 흡수로 베타 걱정 없이 돌진한 아기도 쓸수 있는 순한 선크림까지 15%에서 최대 50%의 할인율로 이번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수량,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무료 배송 혜택도 가지고 왔고요.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 만원, 20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할인이 적용되는 이번 저의 조디마켓 특별한 금액대 할인 쿠폰도 알뜰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이번 이 미니 공구 마켓을 준비하고 뭔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기까지 채한 달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라인마누아 원장님이 그 주셨던 각질 제거제를 써보고 진짜 아 이거는 솔직히 다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는 진짜 다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확 들면서 마켓을 진짜 고민 없이 바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린 이 각질 제거제에 대한 진짜 반응이 엄청나게 핫해서 언니 뭐 정보 요청은 물론 진짜 공구 요청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내 안에 뭔가 아, 이거 같이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조디단이랑 쓰면 진짜 짱일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이 좀들수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빠르게 행동으로 막 추진력 있게 행동한 건 진짜 애프터눈 필름 이후로 이 탈라 공구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동안 1년 동안 막 구매해서 쓰면서 이제 막 공병이 나온 제품들이 몇 가지 많아가지고 빨리 내돈 내산하고 싶은 마음에 좀 빠르게 오픈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제품들을 제가 인스타그램에 소개하면서 누구보다 관심을 보여준 우리 조디던가 또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실 이 소식을 기다리셨던 우리 조디던 분들을 위해서 공구 결심하고 그 다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짜 달려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 제가 오늘 헤르페스가 터졌더라고요. 여기 입술 포진이. 그래서 아무튼 진짜 열심히 또 이렇게 의욕 있게 준비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이 딱 품에 안기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마켓도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테지만 광고는 물론이고 마켓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진짜 꾸준히 테스트 해보고 확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매주 오는 시링 제품들을 직접 개봉해서 막 테스터 해보면서 아 이건 정말 조디단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이거는 내 화장대에 정착해야겠다 싶은 제품들을 이제 고르고 추려서 그 제품들이 이제 겟레디움이나 브이로그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광고 아이템 또 마켓 아이템의 좀 차이점은 광고로 보여지는 아이템들은 아무래도 시중에서 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올리브영 빅세일이나 공식 홈페이지 뭐 자사몰 세일 등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선택한 그런 공구 마켓 아이템은 확실히 시중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풍성한 옵션과 혜택을 더해서 이건 진짜 내가 해서 우리 조디템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진행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조디마켓 타이틀을 거쳐간 제품들 모두 저는 아직까지도 내돈내산하면서 정말 쭉 아예 그냥 한 번에 쟁여서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뭔가 이런 인생템들이 그러니까 조디단 여러분들과 뭔가 좀 하나씩 이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사실 더 애정이 많이 가기는 해요. 단순히 제품에 대한 그런 장단점을 떠나서 뭐 이런저런 소통을 할때 진짜 써본 사람들이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선택해주신 분들이 좋아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탈라 제품을 결심하고 오픈하기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은 거지. 제품에 대한 확신은 정말 1년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탈라 제품을 공구까지 좀 단호하게 결심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작년 1월부터 라인 만화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인 만화는 연희동에 위치한 얼굴, 윤곽, 바디 슬리밍 관리를 도와주는 경락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인 만화를 주 1회씩 꾸준히 다니면서 페이스 앤 바디 관리를 1년 3개월 넘게 지금까지도 쭉 받고 있는데요. 사무실 관리실에서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와서 나무의 위치를 조금 옮기고 왔습니다. 아, 괄사 아시죠? 괄사 얘기하고 있었구나. 제 브이로그 영상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그 괄사. 이 괄사를 만드신 분이 라인 만화의 원장님이에요. 직접 다 개발하셔서 제작한 괄사거든요. 이거 없이 못 사는 사람들 정말 제 주위에 정말 정말 많거든요. 저 역시도 자기 전에 막 두피, 막 종아리, 막 쇄골, 어깨 막다 풀어주면서 아무튼 관리를 하는데 제가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운동하면 여기저기 근육이 좀 뭉치고 막 근육통도 오고 그러는데 그동안 폼롤러나 이렇게 괄사 마사지 이런 것들을 잘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몸에 그 미묘한 그 태라고 하나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라인 만화 원장님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다니게 되었는데 진짜 그 이후에 마사지, 스트레칭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깨닫고 자기 전에 무조건 진짜 못해도 한 15분, 길게는 막 1시간씩 폼롤러, 괄사 마사지 막 진짜 해주면서 무조건 근육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좀 TMI이긴 하지만 라인 만화를 다니면서 약간 그 진짜 1mm, 2mm의 그 미묘한 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변했고 제가 올해 초부터 얼굴 비대칭 관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진짜 라인 만화 원장님한테 바로 카톡했을 정도로 비대칭이 너무 잘 잡혀서 정말 애정하면서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라인 만화 가가지고 페이스 관리를 받을 때마다 발라주시는 제품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뭐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그 제품들의 브랜드가 바로 탈라였어요. 이런 제품이 있었구나. 제가 그때 라인 만화에서 탈라 브랜드를 처음 안 거예요. 탈라 기초 제품도 종류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하나씩 찾아가면서 진짜 찐으로 정착한 제품들 네 가지만 이번에 준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네요. 아, 그리고 탈라 제품은 홈 에스테틱 이제 관리나 뭔가 셀프 스팟 케어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사실 직접 샵에 가서 이 제품들을 직접 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홈케어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일 샵에 가서 이 제품을 바르며 관리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내가 사소하지만 노력할 수 있는 것들, 뭐물 많이 마시기, 자외선 차단제 잊지 않고 꼼꼼히 바르기, 자기 전에 스트레칭, 괄사, 마사지 하기, 평소에 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항상 의식하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좀 꾸준히 노력하기 어려운 그런 습관들이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을 때 뭔가 평소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진짜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탈라 브랜드 제품이 저에게는 정말 정말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냥 매일 쓰는 기초템들, 뭐 무난무난하게 나한테 어울렸던 그런 제품들, 평소와 다르게 똑같이 썼을 뿐인데 이 탈라가 추가됨으로써 뭔가 나를 위한 셀프케어의 정의를 다시 써준 듯한 느낌을 준 그런 제품이에요. 하루에
두 번씩 샤워 후, 세안 후에 물에 내가 직접 바르는 기초만이라도 정말 좋은 제품으로 꼼꼼히 꾸준히 바르기 시작한다면 뭐 한 달에 몇 회, 뭐 많이가 1년에 몇십 회 정도 가는 그런 에스테틱 샵이나 스파 샵에서 받았던 관리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변화들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1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 제 피부를 통해 느꼈던 생각들이고 또 직접 구매하면서 쭉 써왔던 제품들이기에 뭔가 약장수 약장수처럼 진짜 아 이래서 그 말을 하는구나 싶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의 장점은 사실 시중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과 또 풍성한 혜택 옵션을 함께 할 수 있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뭐 빅세일이나 자사몰 쿠폰 외에 유튜버인 제가 회사랑 그리고 브랜드랑 함께 기획하고 또 협업해서 뭔가 하나의 이벤트 같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뭔가 마켓에 대한 그런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서두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먼저 이 탈라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빠르게 해드릴게요. 오늘 마켓 주인공들이에요. 한참 막 오프닝을 소개하느라 제품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탈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사실 이 제품들을 라인 마누아를 다니면서 처음 알고 써봤거든요. 근데 뭐 홈 에스테틱 라인이라든지 뭐 스파 셀프케어, 셀프 스파케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겐 진짜 이미 그냥 너무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이 탈라는 프랑스의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로 인체 내 꼭 필요한 활성 원소 성분을 제품에 담아서 해양 물질에서 이제 탈라소 테라피라는 해양 요법을 통해 페이스, 바디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해양성 에스테틱 제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예요. 해양 물질에서 추출한 각종 비타민, 알지시, 움시, 이거 어렵네요. 알지시, 움시. 아미노산, 뭐 미네랄 등을 나노스피아 공법을 통해서 피부에 산소와 수분을 즉각적으로 공급하는 특허 공법을 제품에 녹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오늘 준비한 이 세럼에 이 나노스피아 공법이 유일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피부 타입을 위한 페이스 라인은 물론 릴렉스, 탄력, 디톡스 관리를 위한 바디 라인 또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때문에 에스테틱 살롱에서 필요로 하는 전 라인을 갖춘 그런 에스테틱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 탈라가 국내에 들어온 지는 이제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처음에 이 탈라 제품을 국내에 처음 수입한 회사가 제약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약회사에서 이 탈라 제품을 회사를 막 영업해야 되니까 약사분들에게 이제 선물로 막 드렸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서 아니 이거 대체 뭔가요? 라고 막 문의를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 이 탈라 제품을 이 제약회사에서 독점 계약을 해서 아직까지도 국내 유일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제약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좀 신기한 게 제품력 하나만으로도 막 입소문을 타서 막 유명해지면 우리가 독점 계약한 이 제품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막 뭔가 마케팅을 활발하게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아도 사실 그냥 이 제품력 하나만으로도 이미 에스테틱 라인에선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그리고 에스테틱 살롱에서 막 유명해지다 보니까 뭔가 관리를 받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히든 꿀템이 바로 탈라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라인 마누아를 다니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뻔했는데 그건 진짜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 힐링의 의미가 진짜 여기를 다니기 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린 게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 탈라가 약간 공구계 1세대 약간 원조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켓을 하고 싶다 공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아무나 막 그렇게 제품을 막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국 탈라 본사와 계약한 업체만이 공구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탈라 한국 본사랑 계약을 한 업체에 뭐 직접 컨택을 해서 아, 이 제품 잘 나가니까 공구해보고 싶어요 라고 뭐 직접 컨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켓 자체는 진짜 서로 간의 신뢰가 없으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런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관계는 저랑 또 라인 마누아 조디단이랑 그리고 저의 관계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탈라가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고 국가의 에스테틱 라인이다 보니까 그 본사 자체에 그런 좀 까다로운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사실 할인율에 관련된 부분을 좀 솔직하게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15%의 할인율인 토너랑 각질 제거제, 또 다른 하나는 50%의 할인율을 가진 세럼과 선크림, 이렇게 15%, 50% 두 가지의 할인율이 이번 마켓에 진행이 돼요. 근데 사실 이 토너랑 이 각질 제거제 역시도 세럼이랑 선크림처럼 반값 50%의 할인율로 진행되면 너무 좋겠지만 본사 지침상 이 토너랑 그리고 각질 제거제는 최대 15%의 공급가 제한 할인율 품목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50%, 뭐 40%, 80% 이렇게 하고 싶어도 공급가 제한 금액대가 최대 15%여서 15%의 할인까지만 진행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사실 시중가보다는 어쨌든 공급가가 훨씬 더 저렴하긴 하지만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또 마켓의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원장님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금액대별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해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말씀드린 금액대별 할인 쿠폰은 하나만 사도 적용이 되는 그런 쿠폰들이기 때문에 결제 전에 잊지 마시고 꼭 함께 적용하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럼은 상시 공급가가 항상 50%예요. 그래서 공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언제나 50%의 최대 할인율로 언제나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선크림은 1년에 이 반값 할인이 몇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이 마켓을 막 준비할 때 마지막에 이 선크림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질 때 이것도 지금 딱 그 기간인데요? 하면서 원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의 제품을 이번 마켓에 꾸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탈라 본사에 내려온 지침을 이제 거역할 수는 없으니 최대의 할인율을 이번에 가져왔다는 것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거역할 수 없는 또 지침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공급가를 뭔가 디테일하게 원 단위로 뭔가 이렇게 오픈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세 페이지든 뭐 영상이든 아니 시중가도 찾기 힘든 제품을 그럼 공급가는 얼만 줄 알고 사냐. 이 영상의 하단 더보기란에 제가 마켓 기간 동안만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원 단위의 가격을 모두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켓 링크를 클릭하셔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공급가, 최종 공급가의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3만원대를 뭐 9만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로는 언급은 가능하지만 뭐 38,570원 막 이런 식의 그런 디테일한 원 단위까지는 이제 오픈이 어려워서 미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하시기 쉽도록 더보기란에 제가 오픈을 할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스크롤 내리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 만화와 함께 준비한 조디 마켓, 탈라 미니 공구 마켓에 대한 이제 제품 설명 이어가 볼게요. 먼저 제 평생템 인생템인 탈라의 로시용 마리느 토너, 또 속건조 다 부시면서 정말 두통 넘게 탈탈 비운 탈라의 세럼 이오니크, 각질 제거제 유목민 생활을 완전히 깔끔히 끝내준 탈라의 뒤필링 엑스폴리앙트, 그리고 순한 성분과 빠른 흡수로 백탁 걱정 없이 돌진한 아기도 쓸 수 있는 사계절 데일리 선크림, 탈라 크림솔레이 비사지엔 데콜테, 총 4가지 제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선크림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제품은 퇴원 후 샤워 후에 가장 먼저 처음 사용하는 저의 첫 기초템들이에요. 욕실 옆 세면대 선반에 이렇게 올려두고 진짜 매일매일 사용을 했어요. 이 제품들은 제 지난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인증샷은 이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각각의 제품 소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바로 이 제품이죠. 저의 인생 토너, 탈라의 대표작. 이 토너는 버블 토너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펌핑형 공병에 덜어서 1, 2회 정도 펌핑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물론 화장솜에 적셔서 뭐 토너팩이나 닥토로 사용을 해줘도 좋지만 공병에 이렇게 덜어서 소량씩 사용할 수 있는 장점과 또 소량으로도 충분한 수분 케어와 안색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한 번 펌핑한 양으로는 얼굴 전체는 물론이고 목까지 충분히 펴바를 수 있는 양이고요. 탈라도 토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모든 피부용으로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속건조, 당김, 또 수분 부족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피부 타입 아무 따 신경 말고 그냥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피부 겉만 살짝 뭔가 맨들해지다가 사라지는 그런 보습감이 아니라 꼼꼼하고 깔끔하게 흡수되는 그런 수분감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뭐 팔꿈치나 발 뒤꿈치나 이렇게 건조한 부위에 레이어드해서 수시로 펴발라도 너무너무 좋은 토너예요. 요게 1리터, 요게 500ml인데 두 배 가까이 되는 이 대용량이 진짜 핵꿀 해저템입니다. 아무튼 사실 저는 근데 토너는 좀 다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샤워 후에 뭐 세럼이나 크림 바로 바르기는 조금 애매하니까 그냥 챙겨 발라주는 정도? 그냥 약간의 그런 뭔가 보습을 묻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묻히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약간 보습감이 약간 스미는 듯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기도 있었지만 이 제품은 그런 스미는 느낌을 떠나서 뭔가 확 침투가 확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쓰면서 뭐 샤워 후에 세안 후에 쓰는 첫 보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깨달았어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토너를 써봤고 또 만나보았고 제품력이 뭔가 한 끗 이 미묘한 차이여서 꾸준히 정착할 만한 제품은 아직까지는 찾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탈라의 로시용 마린드 토너를 피부의 첫 보습 아이템으로 사용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써봤던 토너 중에서 가장 진짜 완벽한 보습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진짜 한 번 딱 펌핑해서 얼굴에 바르는 순간 진짜 딱 느껴지실 거예요. 뭔가 금세 날아가 버리는 피부에 슬쩍 묻고 마는 그런 수분감이 아니라 정말 촘촘한 그런 수분감이 뭔지 이 토너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대체할 만한 말이 없어서 진짜 토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보습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그런 제품력을 가진 토너입니다. 저는 사실 보습 자체에 있어서 100% 만족을 했지만 이 토너를 또 꾸준히 사용을 하면 피부 안색과 트러블 케어에도 도움을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이거는 몇 년 동안 탈라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달라진 본인 피부 변화를 보여주신 사진인데 저랑 같이 미팅하는 날에 그냥 혼자 이렇게 핸드폰 드셔서 이렇게 뿌짝뿌짝 하시길래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아 전에 찍어둔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냥 좀 도움 될 만한 자료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봤다 했는데 그날 저랑 미팅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날 마지막 사진은 그 당일에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진짜 비포 애프터 왜 찍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정말 꾸준히 사용하면 이런 트러블 케어의 변화도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셀프 스파 케어나 뭐 홈 에스테틱 그런 뭔가 첫 출발, 첫 기초템이 저는 이 제품으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 토너의 기능뿐만 아니라 바디워시, 바디로션, 페이스 크림 등등등 정말 다양한 곳에 섞어서 뭔가 2% 부족한 수분감을 채우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이 탈라 로시용 마린느 토너는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용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500ml, 1000ml 두 가지 용량으로 토너 한 개 구입 시 이렇게 거품 제형을 만들어주는 탈라의 펌핑형 공병이 한 개씩 제공이 됩니다. 본사에서 공급과 제한 품목이 있는 제품이에요. 이 토너가 그래서 본사 제한 최대 15%의 할인율밖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15%의 할인율을 꽉꽉 채워서 이번에 준비를 했다는 점. 500ml의 용량은 86,000원이 아닌 공급가 7만원 초반대에 1000ml는 128,000원이 아닌 10만원 후반대로 이번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하나만 사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대별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하시면 500ml는 최종가 6만원 중반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1000ml는 9만원 후반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용량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1000ml는 좀 많지 않나? 500ml도 대용량인데 괜찮을까? 하면서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0ml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어차피 이렇게 공병에 덜어 쓰기 때문에 매일 오픈해서 사용하면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없고 이 1리터짜리 하나 사서 그냥 구비해놓고 마음 편하게 퍽퍽 그냥 여기저기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작년 9월에 구입한 토너인데 이 정도 남아있거든요. 반년 조금 넘게 500ml를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막 얼굴에만 쓴 게 아니라 진짜 바디 막 로션에 막 섞어서 맨날 바르고 아침 저녁으로 맨날 바르고 막 건조한 부위에 막 발라주고 했는데도
이 정도의 용량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저의 이번 탈락 마켓이 뭐몇차몇차 계속 진행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왕 오픈해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1000ml의 용량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 가족분들 다 같이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토너라서 대용량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1리터짜리 하나 그냥 구비해두고 공병이 하나 덜어서 욕실에 하나, 뭐 화장대에 하나, 뭐 엄마 하나, 동생 하나 이렇게 나눠서 쓰기에도 너무 좋은 용량이고, 사실 저는 뭔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좋은 거 나만 쓰기에는 이젠 조금 뭔가 미안한 그런 죄책감이 들어서 어버이날 엄마 선물 드릴 것도 한번 쟁여가지고 쫙 드리려고요. 그 다음 제가 진짜 이 세럼도 정말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제 탈라의 기적의 세럼이라고 불리는 세럼 이오니크 제품이에요. 제가 라인마누아에서 탈라 제품 막 구매를 하고 가장 먼저 공병을 비운 제품이 바로 이 세럼입니다. 사실 뭐 다른 제품들이 뭐 200ml, 500ml, 1000ml 막 이런 대용량이어서 150ml에 이 세럼을 비우는 게 뭔가 기간적으로는 가장 빠를 수밖에 없긴 했지만, 사실 시중에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세럼 용량들이 두께는 30ml에서 많아봤자 한 120ml, 한 80ml 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50ml의 이 세럼도 꽤나 대용량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세럼을 2통 넘게 싹싹 비우면서 사용을 했다는 점. 진짜 제 인생 세럼 중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2달 전인가 3달 전에 그 피부과 가서 비립종이랑 좁쌀 제거하는 시술 받았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탈라의 로시용 마린드 요 토너랑 세럼 이오니크 제품 쓰면서 자잘하게 피어오른 그런 애기 좁쌀들은 거의 다 잠재우고 갔어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요 마켓 품목으로 준비한 이 토너랑 세럼은 탈라의 수분 보습 라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품들이에요. 때문에 단독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제품과 이 제품 같이 함께 사용하셔서 볼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함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솔직히 막 귀찮고 막 이것저것 따지기 싫고 나는 그냥 속건조 하나만 입고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이두 조합은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 두 개만 쓰셔도 그냥 충분할 거라고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집안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뭐 바르기 귀찮아하는 집안 사람도 이 토너랑 세럼은 진짜 아침 저녁으로 꼭 바르더라고요. 이 세럼 이오니크 제품은 이렇게 별도의 뚜껑 없이 가볍게 펌핑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펌핑형 케이스로 한번 펌핑할 때 나오는 양이 꽤 많은 편이에요. 이 양은 얼굴 전체는 물론 또 목, 또 손에도 펴바를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얼굴에만 사용하실 거면 한반 정도의 힘만 살짝 주셔서 3분의 1, 2분의 1? 그 양으로도 얼굴 전체는 충분한 보습이 됩니다. 또 보시면 이렇게 묽은 젤리 같은 제형인데 또르르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손가락을 사용해서 사르르 발라주면 문지를수록 수분감 넘치는 워터리한 텍스처로 변하는데, 제대로 된 세럼이 또 이런 수분감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정말 실감하실 거예요. 보시면 쏙 흡수되고 나서는 피부 위는 뭔가 분명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매끈한 느낌인데, 뭔가 촘촘하고 꽉찬 수분감이 들어찬 그런 물 오르듯 야무진 느낌의 그런 보습감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탈라 브랜드 제품들 중이 세럼에만 탈라만의 특허 공법인 나노스피아 공법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중에 다른 세럼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팍 많이 바른다고 사실 이게 모두 피부에 쏙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다 소량씩 조금씩 레이어드해서 덧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맨들맨들 쏙 흡수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양을 발랐을 때이 흡수에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뭐 바쁜 아침이나 뭐 메이크업 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신경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량씩 사용을 하며 피부에 덧바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런 워터젤 타입이 탈라의 좀 다른 라인들도 같은 제형으로 제품들이 좀 많아서 몇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이 세럼 이오니크 제품이 흡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라인마누아 원장님이랑 탈라 제품 얘기를 할때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진짜 예기치 못한 순간에 문득 아, 이 제품 진짜 좋구나 라는
그 깨달음의 경지가 정말 문득 온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럼이 그 순간이 가장 많이 실감이 됐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구입했을 때 토너랑 세럼 그리고 크림을 같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세럼을 먼저 써보고 싶어서 이걸 개봉을 하고 다음날 토너를 개봉해서 쭉 같이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샤워 후에 세안 후에 건조한 걸 너무너무 못 참아서 사실 기초 제품을 세면대 옆 선반에 보통 두고는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할 땐또 저걸로 가져가고 다시 오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이 제품 산 김에 그냥 욕실 옆에 놔두고 샤워 후에 뭐 세안 후에 바로바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놔둔 거예요. 뭐라도 건조하니까 그냥 야 이거 그냥 빨리 펴바르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거기에 둔 건데 저는 좀그 위치가 제가 이 제품들을 진짜 실감할 수 있었던 뭔가 신의 한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 써본 날 너무너무 좋아서 다음날 토너 바로 개봉하고 같이 써주면서 공병 탈탈탈 비워 쓰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후 가장 먼저 손이 닿았게 된 제품들이 바로 요 라인들인데 이게 또 직접 구매까지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샵에서 원장님이 관리를 해주실 때 얼굴에 뭐몇개 뭔가 펴발라 주신 것 같지 않은데 하루 종일 뭔가 건조하지 않고 또 화장도 되게 잘 먹고 그래서 제품이 서서히 막 궁금해지면서 직접 구매까지 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머리를 말릴 때 얼굴이 건조한 걸 진짜 못 참아요. 그 드라이에 뜨거운 바람 있잖아요. 근데 기초를 다 바르고 머리를 말려주면 어쨌든 그 바람이 얼굴을 다시 건조하게 막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토너팩이나 시트팩 하나 붙여놓고 머리를 막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나와서 이 제품 토너를 먼저 바르고 세럼을 바르고 머리를 말려도 건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한 번씩 레이어드를 더 해준 날에는 그냥 밤에 자기 전에 그 위에 아무것도 덧바르지 않아도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펴바르면서 저 공병 싹싹 비우면서 썼던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세럼은 150ml에 원 사이즈로 시중가 26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디 마켓에서는 50%의 할인가로 공구가 13만 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법의 금액 할인 쿠폰이 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의 할인 쿠폰이 또 여기에 적용이 되잖아요. 26만 원대의 세럼을 12만 원 초반대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이건 공구 진행 시 그냥 항상 50% 최대 할인율이 진행되는 제품이어서 뭐 제가 아닌 다른 뭐 인플루언서 분들, 유튜버 분들에게 반값 할인된 가격으로 언제든지 구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여기에 저는 좀더 가격 면에 있어서는 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희만의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금액대 할인 쿠폰을 함께 제공을 해드린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드디어 이 각질 제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 아직까지도 각질 때문에 정말 고민 많고 스트레스 많으시다면 진짜 이 제품 정착하셔서 그 고민 모두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토너랑 세럼은 제가 공병 막 비워내면서 써본 짬이 있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고가의 에스테틱 라인이어서 이두 가지 제품만으로 마켓을 조금 구성하기에는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써보고 아 이걸 무조건 진짜 메인으로 같이 마켓 오픈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결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 각질 제거제 때문에 이걸 마켓을 준비한 거라고 설명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로 탈라의 뒤필링 엑스폴리앙트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진짜 20대 때부터 자 별의별 각질 제거제 다 써보면서 피부 고생해본 1인으로서 자 가장 순하고 빠르고 편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각질 제거제예요. 진짜 이거 쓰고 세안했을 때, 와, 헐! 이 감탄사가 진짜 절로 나왔어요. 그 약간 피부에서 느껴지는 정말 깐달걀 같은 그런 맨들함을 또그 느낌이 뭔지 알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올 4월 초에 제 이마에 좀 각질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다가 이마에 각질 요걸로 한번 써보시라고 그냥 되게 친친한 또그 느낌으로 작은 크림 공병에 이 제품을 덜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이거 써보고 진짜 세수하고 어, 미쳤는데? 싶어서 원장님한테 바로 카톡을 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생 각질 제거제 찾았다고 드디어 정착했다고 막 올렸잖아요. 그날 진짜 DM 막
폭주하고 공구여실 생각 있냐고 막 요청도 주시고 아무튼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각질제거제 두번 써보면서 아 이건 진짜 공부 전에 내가 먼저 사서 써야겠다 해서 다음 주에 가서 본품을 또 바로 사버렸습니다. 또 그날 이후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 제품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스패츌러로 소량씩 덜어가지고 얼굴 전체에 얇게 펴바르면서 사용하는 크림팩 타입이에요. 이게 얼굴 전체적으로 얇고 균일하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인데 진짜 절대 두껍게 바를 필요 없고요. 얇게 발라주셔도 충분합니다. 펴바르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약간 표면이 좀 굳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걸 막 껍질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굳힐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 때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가볍게 밀어주면 때처럼 각질이 밀려나오는데 이런 타입을 고마지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고마지 타입은 사실 시중에서 여러분들도 몇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로드샵에서 뭐 튜브 형태로 된 거, 뭐 이런 크림 형태로 된거막몇 가지 사서 써봤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때처럼 밀려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내 각질이 밀려 나온 건지 아니면 제품이 그냥 뭉쳐서 나온 건지 좀 애매할 때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아리까리한 제품 쓰느니 차라리 한 번에 확 뭔가 해결해주는 스크럽제나 뭐 아하 바하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써야겠다 하면서 보통 이두 가지 타입의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특히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제는 피부에 좀 손상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하랑 바하 성분 역시도 사실 어떤 게 나에게 잘 맞는지 뭐 토너 타입이 좋은지 세럼 타입이 좋은지 뭔가 나에게 꼭 맞는 브랜드와 제품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각질 관리 그리고 케어에 대한 고민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거든요. 해답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무튼 얼굴에 남아있는 잔여물은 그냥 물로 이렇게 씻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진짜 헐 소리 나게 매끈한 그 피부결 느낌을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유명한 온천이나 스파 케어 받고 나왔을 때막 피부 안색이 뭔가 확 밝아지고 막 환해진 그런 느낌 들때 있잖아요. 케어 받았을 때 약간 그런 맨들맨들함? 그런 게 진짜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느껴지고 뭔가 피부 겉에서 조금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갈라져버린 각질을 한 번에 케어하고 뭔가 제거해주는 그런 느낌보단 매일매일 좀 순환하면서 쌓이는 그런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느낌의 각질 제거제예요. 때문에 한 번에 확 다른 비포 애프터의 그런 자극적인 피부 손상을 불러일으키기보단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사용하면서 각질 케어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제품 사용하고 바로 뭐 그냥 아무 시티팩이나 딱 붙이고 떼잖아요. 그러면 와, 난 이날 진짜 약간 피부가 야, 오늘 뭘 발라도 다 찰떡이니까 다 가져와라고 뭔가 말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피부 상태를 만들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매일 관리할 필요 전혀 없고 그냥 1, 2주에 한 번씩 얇게 펴발랐다가 때처럼 밀어주고 워시오프 해주시면 끝입니다. 제품력 자체가 사실 이미 너무나 충분해서 다른 뭐 폼클렌징을 더하거나 막 이것저것 도구를 사용해서 뭐 챙겨 바를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빠르게 쓸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소심과 의심과 불안과 걱정의 끝을 달리는 제가 써보고 아 이거 저 하고 싶어요라고 미리 제안한 주인공이 바로 이 제품이었다는 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탈라의 G필링 엑스폴리앙트 제품은 총 200ml의 용량으로 제품 한 개당 탈라 브랜드 공식 스패츌러 한개 이렇게 제공이 같이 되고요. 이 제품은 토너와 마찬가지로 탈라 본사 공구가 할인율 제한 품목으로 그 최대인 15%의 할인율밖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조디마켓 역시도 최대치인 15%의 할인율로 가지고 왔고요. 또 정가 11만 원 초반대 금액이지만 이번 공구가는 이제 9만 원 초중반대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저희 마켓에서만 제공되는 금액 할인 쿠폰을 더하면 정가 11만 원 제품을 최종적으로 8만 원 중반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진짜 가족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해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뭐 샤워 선반장 위에 올려두거나 세면대 위에 올려두거나 하면 한 번씩 해주면서 같이 쓰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쓰는 모두가 인생 살면서 사실 각질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질 제거제를 제가 정착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고요. 진짜 원장님이 주신 작은 공병이 쏘아올린 진짜 공이에요, 이 제품.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품은 바로 이 선크림입니다.
탈라의 크렘 솔레이 자외선 차단제고요.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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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로 한국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은 그런 선크림이에요. 사실 외국 브랜드 제품이 까다롭기로 좀 유명한 한국 식약처 인증을 받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어려운 걸또 이해가 해냈습니다. 사실 이 선크림은 상시 50% 할인이 진행되는 품목은 아니고요. 1년에 몇번 없는 그 달에 정해져 있는데 제 이번 조디마켓 오픈일에 이 선크림도 같이 50% 할인 기간이어서 이번에 운 좋게 같이 오픈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 제품을 또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라엔마누아 가서 관리를 받고 나올 때 보통 이렇게 차를 가지고 집으로 바로 복귀를 하거든요. 근데 아 오늘은 뭔가 좀 연희동의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뭔가 힐링하고 싶고 막 혼자 막 브런치 즐기고 싶고 막 이럴 때막 원장님한테 가끔 카페 추천받고 막 리지 언니한테 카페 추천받고 막 혼자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이제 제가 산책을 할때 마지막 단계에 이 선크림을 항상 발라주셨대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바른 그 크림이 선크림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진짜 흡수감이 너무 깔끔하고 피부 위가 진짜 너무 편안해서 마무리 페이스 크림 같은 거 바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을 챙겨 발라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탈라의 크렘 솔레이 비사지엔 데콜테 선크림은 튜브 형태의 유무기 혼합 자차로 제형 자체는 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크리미한 제형이에요. 다만 펴 바를 때 아니 이게 선크림이라고? 싶은 그런 뭔가 차르르한 촉촉함이 느껴지는데 피부 위에서 크게 번들거리지 않고 제법 좀쏙 흡수되는 편이에요. 완전히 보송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베이스 제품을 위해 덧바르기 좋은 좀 일부러 챙겨 바른 듯한 수분 프라이머 같은 그런 마무리감을 보여주고요. 사실 백탁 현상도 제 기준에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뭐 이런 표현 잘안 쓰지만 좀 아주 약하게 살짝 뽀얘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꾸안꾸보다 조금 더 내추럴한 톤업 크림 발랐다 싶은 느낌 정도였어요. 이 선크림은 뭐 운동 갈 때, 뭐 잠깐 집앞 산책 갈 때, 가볍게 편안한 핏으로 즐기기 좋아서 정말 정말 매일매일 발랐던 선크림이고요. 사실 제형 자체에서 느껴지는 뭔가 워터리한 느낌 때문에 마무리감 역시도 아좀 꼰덕하겠지 싶었는데 진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건 진짜 핏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편안한 핏이어서 뭔가 원장님이 마지막에 발라준 거 그거 선크림이었다고? 말안 해주셨으면 솔직히 평생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진한 아기부터 쓸수 있는 순한 제품이어서 이 제품 역시도 뭐 나뿐만 아니라 진짜 뭐 골프, 테니스 나가는 우리 엄마, 뭐 아빠, 뭐 러닝 좋아하는 뭐 우리 언니, 가족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일리 선크림으로 앞으로 날씨도 더 더워지고 뭐 야외 활동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휴가 계획 있으시거나 골프, 테니스 등등 뭐 야외 스포츠 활동, 레저 활동 즐겨 하시는 분들 하나씩 챙기시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선크림입니다. 이렇게 탈라 미니공구 마켓에 대한 일정과 제품 후기, 그리고 할인율, 가격, 옵션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 마켓 영상보다 분량이 훨씬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됐고, 세줄 요약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인스타그램에 요약된 그런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디 라인 마누아가 함께하는 이번 탈라 미니 공구는 영상이 오픈된 금일 4월 30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5월 2일 화요일 저녁 6시 59분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공구가 제한 품목인 토너와 각질 제거제는 최대 15%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했고요. 세럼과 선크림은 최대 50%의 할인율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준비한 금액대 할인 쿠폰을 함께 적용해서 더욱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5만 원 이상 구매 시 5천 원 할인, 1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할인, 20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금액 할인이 가능하오니 결제 시꼭 쿠폰 적용하셔서 야무진 가격대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량 금액대 상관없이 전 품목 모두 무료 배송으로 발송은 5월 3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해당 영상의 더보기란에 마켓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점 함께 참고해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뭐 애정이나 나에 대한 뭔가 확신? 신뢰가 있긴 했어도 어떤 뭐 프로젝트를 할땐 항상 무언의 부담감이나 뭔가 망설임? 그런 걱정?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즐거웠던 적은 진짜 이번 탈라
미니공구가 처음인 것 같아. 정말 오랜만이야. 와, 나 이거 하고 싶다. 같이 다 써보았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진짜 0에서 100%까지 다 준비하면서 제안한 공구는 이 탈라가 유일하고요. 이 모든 건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조디단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 마켓을 준비함에 있어서 진짜 가장 애써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나의 든든한 라인 마누아의 심지연 원장님께도 이 영상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살짝 전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럽네 이거? 아무튼 원장님과 우리 조디단 덕분에 이번 마켓도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 다른 경험으로 더욱 값진 그런 의미를 품을 수 있음에도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